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의회의장,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뤄진 충청권 공동대표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인 대회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표단은 100만인 서명부 등 국민의 뜨거운 유치 열망이 집행위원들의 지지표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시도지사는 개최지 발표 후 현장에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단과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네덜란드 방문단이 첨단농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델피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델피는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과 첨단온실 환경 제어, 자동 재배 기술 등 첨단 농업 분야 컨설팅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스마트 농업 확산과 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 마련 등 지능형 농업 전반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어 네덜란드 방문단은 교육기관과 실증체험시설 등을 갖춘 월드 OT 센터를 방문해 충북의 스마트팜 농업인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한 유통식품 183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연구원은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농수산물 등 식품 156건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주요 공중이용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10대 중점시설로 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감찰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유경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초동 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오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생농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이동 제한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증평군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금액 9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3회 보훈 장안농요 사진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6월 열린 보훈 장안 농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 현장을 담은 사진 작품 50점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빛과 보리의 만남 전시가 22일부터 27일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수 맥간공예 연구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예맥 회원이 보리대로 만든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도락산 신선마을 축제가 오는 15일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을 소재로 한 연극이 펼쳐지고 환복체험과 식도락 장터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